같아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 분야가 제가 주 전공이에요. 그래요? 좋아져? 기대돼요. 노무르 아, 놀아줘요? 노무르. 우리가요. 아까도 제가 아이들 공부 포기한 애들 보면 놀 공간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물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말로 이렇게 놀게. 그리고 이상하게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친하고 안아주고 볼 비비고 했던 부모님들이 한 3학년, 4학년, 5학년부터 이 스킨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놀아줘야 됩니다. 다 큰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등학교에서, 놀아주라.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하면서 사람들이 애들이 어색해 할 거라고 100% 선입견을 가져요. 정말 아이들이 그걸 원해요. 제가 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좀 힘든 학교에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야, 저걸 좀 깨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왜 못 깨우지? 깨우면 애들이 이렇게 댐비입니다. 댐비요. 그렇죠. 댐비인데 이제 또 교육관이 투철하신 분들은 막 또 아이들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일어나면 교장실에 들어옵니다. 나 저놈 저걸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럼 제가 그 선생님을 이제 이렇게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올려보내고 그 아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거의 표정 짝다리 약간 짓고 좀 어떤 막 정말 이렇게 약간 막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있겠죠. 그러면 이제 불만이 물 한 잔 이렇게 주고 이렇게 먹고서 이렇게 앉아서 물 한 잔 줘가면서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요. 손을요? 뭐 악수? 악수가요. 팔씨름을 한 번. 팔씨름을 하나 있는 갑자기? 애하고? 네. 그러면 첫 판에는 그냥 나 이렇게 화나 있는데? 이렇게 좀 팔씨름이요? 한번 해볼까요? 네. 팔씨름. 우리 정종철 학생. 이 학생도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표정으로, 이런 표정으로. 아, 갑자기 팔씨름을 해요? 뚱뚱맞게. 아주 표정이 정확합니다, 지금. 변환기 어린. 하라면 이렇게 팔 이렇게 내면. 이게 경험이 없으면 안 나오는 표정이거든요. 싫은데? 아, 한 번, 손 한번 잡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한번 손 한번 잡자. 그러면은, 애들이 처음에 이렇게 잡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한 판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아직 표정 안 풀렸어요. 거의 아이들이 저 힘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두 판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엄청나다. 준비 시작. 자세가 달라졌어.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 아니. 진짜 센데. 진짜. 근데 그러면요, 진짜로 애들하고 하면, 제가 이길 확률이 한 60%, 질 확률이 한 40% 되는데, 지면은, 제가 지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팔씨름을 내가 이기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팔씨름 하고 나면요, 이제 왼손도 하거든요? 네. 지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 진짜? 정말 순간적으로 애들이, 이게 관점을 바꾸는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얘한테, 넌 마 선생님한테 이렇게 대등못 되겠니? 너 사과해 가서 너 그래서 되겠어? 그럼 더 화나지.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물 한 잔 주고 슬그머니 할 때 그 시간이 정말 짧아요. 짧은데 신기하게 자 손 잡았죠, 그죠? 서로 힘 줬죠. 네. 얼굴 뻘거졌죠. 이 심장이 서로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되면 두 번째는 그냥 호주머니에서 너 동전이니 한번 물어보셔도 좋아요. 동전? 동전 하나 있는데 없다 가면 이제 동전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동전을 준비해서 이번에 우리 아나운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래서 바닥에다 대고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합니다. 눈 한번 떠보세요. 동전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동전이? 여기.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이때 손가락으로 거의 90% 가리킵니다. 그럼 두 손으로 뒤집으라고 합니다. 뒤집어. 두 손으로요? 두 손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없네. 그러면 지금 없네 하잖아요. 입에서 뭐가 나왔죠? 감탄이 나와요. 있으면 있는 대로 나오고 없어. 그렇겠네요. 그러면 동전이 그럼 이렇게 싹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역할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네가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제 그 친구한테 선생님 그대로 시키라고 해. 이게 이제 아이가 교장 선생님을 시키고 부모님을 시키는 거야. 주도적이 돼버리는 거야. 아니 처음에 몸으로 놀아주라고 그러셔서 다 그네들을 뭐라고 놀아주면 난감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었었네요. 어렵지 않은. 우리 진용님 아빠 직업상 아이와 아빠가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팔씨름 하시면 되겠네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상담 공부를 했잖아요. 상담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러니까 저는 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프로이드 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프로이드 책을 보면 한 세 장 읽으면 아침인 거야. 한 번도 안 깨고
이렇게 좋은 수면제가 어디 있어, 그죠? 아니 아까 그리고 그분은 떨어져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화상 전화하시면서 눈싸움 하시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것도 좋지만 힘도 있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일단 재밌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굉장히 좋다. 네. 그럼 진짜 마음이 열리겠어요. 이 두 가지를 하고 나서 이제 일어서서 또 하는 게 있거든요. 요 몇 가지 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스킨십이 중요한 게 네.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애가 벌써 13살이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아빠 간다 뽀뽀를 하면 주둥이 쭉 내려요. 얘를 만약에 다른 집 애들하고 물어보니까 다른 집 애들은 벌써 뽀뽀를 하는 집이 그렇구나. 아빠랑 같이 뽀뽀한 적 없어. 근데 엄마는 뽀뽀하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애가 점점 크잖아요. 제 키 어느 정도 오니까 얘를 안아줄 때 얘를 몇 년 안을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 아 맞죠. 엄마들이 그런 생각이 계속 하면요. 계속 나이 먹어서까지 간답니다. 얼마나 행복해. 나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너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보니까 치유라는 것은 회피하고 억압했던 걸 표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몸으로 해줄 때 항상 너무 많이 들었어. 진짜 처리 잘하고 있어. 너무 잘했어. 나 잘하고 있다. 헤아리키는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잘할게. 진짜 아이들이 그렇게 스킨십이 중요한 이유는 아 나를 존중해주는구나, 나를 아껴주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일단 건강해야 될 것 같고요. 그쵸. 마음이든 몸이든.